안녕하세요. 노댐나무입니다. 어제도 거의 다 물건이 완판이 됐어요. 거의 다. 거의 다. 이렇게 완판이 돼가지고 오늘 또 제가 새로운 거를 이렇게 또 갖고 왔거든요. 우리 꽃님들. 어제도 제가 택배 사느라고. 어제 진짜 우리 아저씨가 또 일찍 와가지고 도와주고 점심때도 와가지고 1시간 도와주고 가고. 점심 김밥을 사왔더라고요. 김밥 먹고 하라고 해서 어제 좀 김밥 조금 꼬마 김밥 그거 좀 먹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뭐야 택배는 다 보냈어요. 택배는 다 어제 CD 보고 좀 늦게 오라 그래서 택배 다 보내고 어제 퇴근하니까 7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꽃님들 이렇게 또 정말 하는 농장도 있고 이러는데 또 이렇게 저한테 늘 주문해 주시고 우리 꽃님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겠다니까요. 우리 꽃님들이 너무 성원해 주시고 너무 그러기 때문에 정말 아침에도 몸이 막 천근만근이었는데 또 이렇게 새벽 일찍 갔다 왔습니다. 자, 또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 꽃님들. 밖에서부터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그때 이거 넝쿨 자스민 또 많이 찾으셨죠? 그때 제가 몇개 갖고 와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요거 넝쿨 자스민 얘가 은은하게 향이 있어요. 넝쿨 자스민 요거 분은 이렇게 동그란 분에 이렇게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요거 오늘 13,000원 드리겠습니다. 13,000원. 지난번에 제가 14,000원 드렸나? 근데 그냥 13,000원, 넝쿨 자스민 13,000원 드리겠습니다. 꽃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렇게, 넝쿨 자스민. 얘네들은 베란다 얼똥이에요. 베란다 얼똥. 자, 그 다음에 어제 얘가 하나가 남았어요. 제가 다 골라서 먼저 보낼 거 보냈는데, 요게 하나가 조금 이러는데, 그래도 뭐 얘는 꽃이 또 계속 나오니까 오히려 또 자그마한 거 찾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플럼바고. 요거. 요거 한개 남아서 그냥 6,000원 드릴게요. 6,000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6,000원. 그냥 한개 남아서 6,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갈게요. 우리 스킨이 또 이렇게 꿀이 들고 있네요. 자, 스킨. 요거 이제 4개 남았습니다. 이거 스킨. 요렇게. 분은 15cm 분이에요. 15cm 분이고. 요런 스킨, 요, 잘안 나와요. 나는 요런 걸 하나 안 키우고 있다, 아직까지. 그러면 요런 거 하나 거실에다가 탁, 이렇게, 뭐, 두 개든 갖다가 이렇게 막 항아리 같은 데다가 그냥 요것처럼 담궈 놓으세요. 이렇게. 물 약간 자작하게 해놓고 담그시면 신경 쓸게 없어요. 요거, 만 원입니다. 만 원. 어제, 그, 국화가 다 나가고, 요게 아이보리예요. 제가 보니까. 흰게 아니고 아이보리인데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것도 지지국화 어제 다 나가고 세 판에서 다 나가고 요거 세개 남았습니다. 지지국화 한개 7,000원, 세개다 하시면 2만 원. 한개 7,000원, 세개다 하시면 2만 원 드리겠습니다. 2만 원 지지국화. 자, 그리고 토레니아, 아이고 토레니아가 이제 다 나가고 요거 두개 남았습니다. 토레니아 1번 신상. 일명 이제 물봉숭아과인데 얘는 이름이 있는 애야. 족보가 쉽게 얘기하면 족보가 있다는 줄 우리나라 사람들 욕 아닙니다. 욕 아닙니다. 자, 토레니아 요거 두개 남았습니다. 하나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 두개 남았습니다. 한개 9,000원. 한개 9,000원, 두개 16,000원. 이거 내가 살까 말까. 가격이 좀센것 같아. 망설였던 분들 빨리 가져가세요. 이제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또 구해주세요 하면 없어요. 이거 9,000원입니다. 한개 9,000원, 두개 하면 16,000원 이렇게 드려요. 자, 그리고 아니 얘도 정말 이쁘거든요. 얘 입장만 봐도 이뻐요. 나는 좀 게으르다. 나는 좀 자꾸 죽인다. 물 자주 주는 거 말고 물 자주 안 주는 거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추. 우리 초보자님. 요런 거 하나 화분에다 깨끗한 거에다가 심어서 놔보세요. 정말 이뻐요, 얘도. 요거. 니치 아이금이래요, 니치 아이금. 니치 아이금. 요거. 만 원인데, 오늘 깜짝 세일해서 이거
제가 오늘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냥 8,000원. 8,000원 그냥 원가 드리겠습니다. 8,000원 원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가사리. 아니, 불가사리도 얘도 진짜 불가사리. 어머, 얘 꽃 나오는 거 봐봐요. 어, 꽃이 바로 나오네. 가만있어 봐. 이렇게. 자, 자. 와, 이거 꽃 나오는 거 보세요. 불가사리. 자, 요거. 핑크 붓에, 핑크 색깔이라고 또 핑크 분에 이렇게 10cm에 이렇게 심어 놨어요. 너무 이쁘죠? 요거. 어우, 꽃이 나오네. 아, 얘는 꽃이 바로 나오는 건가? 가만있어 봐. 아, 또 얘는 또 이렇게 입장이 벌써 이렇게 나왔네요. 와, 너무 이쁘다. 자, 불가사리. 요거 진짜 이뻐요. 아, 세상에. 내가 여기서 불굴다 보네. 어, 너무 이쁘다. 요거 뭐 오늘 안 가져가시면 내가 뭐 그냥 이렇게 큰 데다 심어서 나도 몇 개 봐야 되겠다. 이거, 이거 불가사리 이거 가격이 얼마였더라? 한 개 8,000원, 두 개 14,000원. 한 개 8,000원, 두 개 14,000원입니다 불가사리. 와, 어머야, 네 어느새 이렇게 나왔노. 아우, 세상에. 어머야, 이제 갖고 온지 며칠 안 됐는데 3일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어머, 얘네들은 뭐 매장에서 제가 이대로 놔뒀다가 키워서 천천히 팔아도 돼요. 근데 우리 꽃님들한테 제가 진짜 저렴하게 드리는 거예요. 불가사리 한 개 8,000원, 두 개 이것도 금방 기억 못해요. 이거 봐요, 머리가 이렇게 나빠. 두 개 14,000원입니다 한 개 8,000원, 두 개 14,000원. 자, 그리고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 오렌지 자스민. 얘는 막 목대죠. 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15cm 분이에요. 아, 얘 진짜 베란다에서 하나 키워보세요. 없으신 분들 진짜 향수가 따로 필요가 없어. 향수가 아까 차이난 넝쿨은 은은하게 향이 있는데 얘는 향이 막 코를 찔러요. 정말 요거 오렌지 자스민 요거 만원입니다 15cm 만원입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블루세이즈. 블루세이지 어젯밤에 스포트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도 몇 개 안 남았어요. 블루세이지 얘는 제가 입장을 깻잎같이 비유를 했죠. 근데 향이 얘가 난타나 같은 그런 향이 나요. 난타나 같은 그런 향이 나는데 꽃이 정말 이뻐요. 보라색 꽃이 이렇게. 얘는 월등도 100% 되고요. 그리고 베란다에서도, 아우, 우리 집은 내가 뭐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좀 집안이 아무리 막 저기를 해도 쓸고 닦고 해도 쾌쾌한 냄새가 난다 이런 거 갖다 놔주세요. 베란다에 요거 블루세이지 10cm 분이고요. 요거 지금 꽃대가 지금 다 이렇게 물려 있어요. 10cm 분이고 요거 3개 만원 드립니다. 3개 만원. 자, 아스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스타 그 겹도 이쁘지만 저는 요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요렇게 좀 약간 입장이 이렇게 갈라진 듯 요렇게 아스타. 얘 핑크 보라. 자, 아스타 오늘 또 이렇게 15cm예요 15cm 아스타.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제가 좋아하는 아스타입니다. 자, 보라색 너무 이쁘죠? 핑크 이렇게 한 개 8,000원씩 드립니다. 한 개 8,000원씩 요거 갖다가 꼭 보세요. 색깔별로 같이 갖다가 보시면 두 개 하면 16,000원이잖아요 자, 요렇게 그래봐야 뭐 우리 진짜 뭐 꽃 저기 꽃다발 한 개 값도 안 돼요. 자, 8,000원씩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리고 아우, 예딩 찔레장미가 너무 이뻐가지고 여기서 불빛에 지금 색감이 아주 핑크에요. 핑크 아주 이쁜 핑크.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어우, 색감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이거를 두 판을 갖고 왔습니다. 얘는 넝쿨로 키우셔도 된대요, 사장님이. 자, 넝쿨로. 근데 아이고, 얘가 조금 내가 포장할 때 나쁜 게 얘가 조금 가시가 조금 있어요. 가시가 물론 장미 이쁜 거는 이쁠수록 장미가 가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고 만져보고 하면 그렇더라고요. 자, 증거는 잘라주시고 이렇게. 요거는 향은 없네요. 향은 없는데 정말 이뻐요. 나무 요거 10cm 분이에요 10cm 분.
요거 아우 다 꺼내보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한 개 6,000원, 세 개 18,000원이잖아요. 15,000원 드리겠습니다. 세 개 15,000원. 우리 그 뭐지 마당정원 있는 분들은 한 뭐 10개 갖다가 막 푸짐하게 심어 놓으시면 뭐 진짜 이쁠 것 같아요. 예, 정말 이거 옛날에 에딩이라고 한 거는 조금 작은 것도 나왔었어요. 근데 얘는 커요. 제 엄지손가락 있죠? 엄지손가락보다도 지금 몇 배예요, 지금? 엄청 커, 얘가 좀 입장이 좀 커요. 에딩 찌, 아니 찔레장미라고 왜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는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한 개 6,000원, 세 개 15,000원입니다. 자, 황금 크로톤. 이거 제가 처음에 갖다 팔았잖아요. 15cm 분이고요. 얘는 약간 미역줄기 같이 제가 표현을 하자면 미역줄기 같이 나오는 건데 얘도 정말 이뻐요. 얘도 그때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근데 또 물건이 입고가 돼가지고 제가 사장님 그거 입고 좀 하세요 했는데 얘가 먼저 들어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제 또 다 팔고 또 오늘 새로 이렇게 여섯 개 갖고 왔습니다. 어제 찾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같은 15cm 분이에요. 얘도 15cm, 얘도 15cm. 근데 얘는 황금 크로톤이라고 7,000원 주시고 주문하실 때 황금자를 넣어주세요. 황금자. 그리고 얘는 얘도 15cm인데 얘는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크로톤. 그냥 크로톤 이렇게 해주세요. 9,000원. 9,000원입니다. 9,000원. 어제하고 똑같이. 똑같이 드려요. 이런 것도 7,000원에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아무리 못 준다 하더라도 우리 꽃님들 10,000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10,000원 미역줄기 10,000원. 얘는 10,000원이 넘는 거예요. 10,000원이 넘는 애를 제가 대시해 드린 거예요. 자, 요렇게 황금 크로톤 7,000원, 크로톤 9,000원. 아니면 크로톤 9,000원짜리 주세요. 7,000원짜리 주세요. 크로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기왕이면 우리 꽃님들은 가격까지 다 적어주시면 제가 더 훨씬 문자하는데 빠르겠죠? 우리 다굴꼬님은 계산 다 하셔가지고 입금 얼마 시켰다고 저한테 문자를 그렇게 해줘갖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워낙에 어제도 진짜 완전히 아우 멘붕이었어요 진짜. 자, 나비수곡. 나비수곡도 어제 또 다 나갔는데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나비수곡 오늘 가니까 요게 지금 큰 게 들어왔어요. 나비수곡. 자, 15cm 분이에요. 분은 15cm고 너무 이쁘죠? 얘가 원래 제가 이거 만 원을 넘게 받아요. 12,000원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 근데 우리 꽃님도 어제 제가 세 개 만 원씩 드렸잖아.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제가 만 원에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비수곡 만 원입니다. 만 원. 아우 수국이 이게 보라색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을까요? 정말 이뻐. 너무 이뻐. 이렇게 나비수국 만원. 그냥 만원에 똑같이 드립니다. 자, 그리고 101호. 101호. 아유 정말 또 그 지난번에도 101호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 얘는 분이 이렇게 커요. 한 20cm 분 되는 것 같아요. 분은 15cm 보다 조금 더 크고 18에서 20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대도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자, 아주 투실해요. 자, 이렇게 101호. 요거 가격 11,000원 드리겠습니다. 11,000원. 101호 11,000원. 아우 얘는 좀 막 저기 같아요. 목대가 아주 든실하니 이런 거 하나 딱 마당 정원에 심어 놓으셔도 되고 베란다에 큰 화분에 이렇게 가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 11,000원입니다. 101호 11,000원.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꽃님들이 찾으시는 아메리카노 블루. 아메리카노 블루. 자, 위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메리카노 블루. 자, 얘는 분은 이것도 15cm 분입니다. 15cm 분 이렇게 이렇게 하나 제가 올려놔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가 이렇게 뭐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겠죠. 모양은. 근데 얘 보세요. 벌써 제가 꺼내는 순간에 얘가 또 약간 이렇게 꺾어졌어요.
얘가 좀 약해요. 약한데 우리 꽃님들 집에 가면은 혹시라도 이거 부러졌으면은 그냥 바로 흙에다 꽂아 놓으세요. 얘는 삽목이 잘 돼요. 삽목이. 저 원래 삽목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한번 이거를 10원 사봐서 그냥 꽂아 놨더니 거기서 막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끝까지 잘 키우지는 못해요. 바빠서. 바빠서 꽃은 우리 언니가 잘 키우죠. 꽃은. 이제 앞으로 우리 신랑, 우리 아저씨가, 또 신랑이 된다. 우리 아저씨가 이제 꽃을 키우기로 했답니다. 꽃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자기가 꽃을 키우겠다고. 자, 15cm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꺼냈다 들었다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꽃님들은 뭐 밥 많은 거 주세요. 골로지를 못해요. 왜냐면 넣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금방 이거 하나가 이렇게 됐잖아. 자, 요거는 여기다 놓고. 자, 또 어제 안시름에도 또 한 판이 그냥 다 나갔어요. 한 판이. 자, 오늘 또 한 판 이렇게 똑같은 거 제가 미리 사장님한테, 사장님 그거 남겨놓으세요. 자, 10cm 분이고요. 너무 이쁘죠? 얘는 말이 필요 없어요. 어제도 4개 나중에 가져가시려고 했는데 3개밖에 없어가지고 3개만 하세요 그랬는데 꽃님한테 죄송하네. 자, 7,000원 2개 12,000원 요거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요거 선물 주셔도 되고 어떤 분은 또 선물 주신다고 사장님 안시름하고 크로톤 주세요 선물 주려고요 하면서 딱 그러는데 너무 이뻐요. 예, 이런 거 한 두 개 사갖고 선물 주실 것 같으면 바구니 이런 걸 하나 사셔가지고 바구니에 두 개 딱 담으면 진짜 이뻐요. 그렇게 해서 딱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바구니는 집에 있는 거 활용하셔도 돼요. 꼭 굳이 제가 이거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거 여기 저기 매장용으로 쓰는 거예요. 자, 예, 어제 마타피아, 어제 마타피아 한 판이 다 나갔어요. 마타피아. 근데 마타피아가 너무 좋은 게 제가 포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아요. 목대가 왜 목대예요? 왜 목대? 제가 이거 마타피아 좋아한다 그랬죠. 꽃도 계속 올라오고 목대가 얘 목대. 얘도 어제랑 같이 금액 마타피아 한 개 5,000원, 세 개 12,000원 드립니다. 나는 푸짐하게 보고 싶다. 푸짐하게 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세 개 정도 하셔가지고 푸짐하게 심어서 보세요. 이렇게 마타피아. 이렇게.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두 개 남았나요? 다 나가고 얘가 두 개 남았네. 자, 이렇게. 이렇게 하나. 몬수. 무늬 몬수. 요거. 이렇게. 요거. 4만원짜리인데 3만원 드립니다. 분은 10cm예요. 분은 10cm고 요거. 요렇게. 나는 여지껏 이런 거를 비싸서 못 키워봤다 그러신 분들은 제가 고가를 여러분들한테 좀 저렴하게 완전 저렴하게 드리잖아요. 차비 정도 받고. 아, 요거는 입장이 이렇게 빵꾸났는데 요거는 잘라버리셔도 돼요. 어차피 또 싸게 나오니까. 자, 요렇게 3만원 3만원 이거 한 판 제가 20개인가 20개 한 판인가 그랬는데 지금 다 나가고 이거 두 개 남았어요. 자, 나중에 또 뒤늦게 찾지 마시고 있을 때 가져가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요런 거 요런 거는 잘 커요. 그냥 거실에 놓고 키우시면 돼요. 자, 3만원씩 한 개 3만원씩 두 개 남았습니다. 두 개 두 개. 자, 그리고 아, 얘가 아단소니. 아단소니도 지금 아단소니 얘가 지금 두 개 이렇게 남았거든요. 얘가 아, 얘도 몸값이 굉장히 비싸네요. 얘도 이렇게 지금 새로 또 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몸값이 비싼데 얘는 두 개 그냥 남았으니까 제가 그냥 2만원씩 드리겠습니다. 2만원 그냥 2만원. 왜냐면 또 어떤 꽃님들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거 나중에 잘라버리면 되거든요. 2만원 너무 그러면 아닌데 원가도 안 되는데. 이건 내가 여기서 키워도 되는데 아 모르겠다. 그냥 임자 있으면 그냥 2만원 아단소니 무늬 아단소니 그냥 2만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거 키워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또 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가라고. 아유, 못 키우는 저보다는 잘 키우시는 분들한테 가라고. 제가
그냥 아단손이 두 개, 아단손이에요. 2만원. 자, 그리고, 아, 저기 뭐야. 얘가 제가 재고 파악을 잘못해가지고, 요게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어제 찍을 시간도 없었어요. 어제 뭐 국화도 못 찍어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국화.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제가 바구니에 담아놨어요. 바구니에 이렇게 제가 담아놨어요. 자, 요거, 한 개, 6,000원. 6,000원. 얘는 분갈이 안 하시고, 바구니나, 이쁜 뭐, 철통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활용. 이런 식으로. 너무 이쁘죠? 이렇게 제가 한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바구니, 이렇게 담아가지고,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만약에 바구니까지 필요하시다. 바구니 4,000원입니다. 4,000원. 이렇게 드리고요. 자, 오늘도 또 제가 여기까지 다 찍어봤고요. 얘는 하나하나 남았어요. 어제 포장했는데, 하나하나 남아서, 제가 또 포장하다 보면 또, 우리 꽃님들한테 또 박스가 칸이 남다 하면 하나씩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또 어쩔 때는 드리고 싶어도 박스 칸이 안 돼가지고 못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이렇게 찍어봤고요. 택배는 CJ 택배로 나가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4,000원이고, 오늘 주문하시면 무조건 오늘 배송 나가고요. 택배는 내일 도착하는데, 혹시라도 내일 안 도착하면 모레까지 이틀을 생각을 해주세요. 이틀 생각해주시고, 이틀 했는데도 안 왔다. 그러면 이틀 대에는 저녁날 문자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또 여기 알아봐야 되니까 그렇게 문자를 주시고요. 우리 꽃님들, 정말 늘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꽃님들 정말 생각하고 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무더위에도 또 저한테 이렇게 꽃을 주문해 주시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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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더 정말 더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하게 드는 거예요. 정말 다들 주변에서 여기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은 아침에 꽃이 새벽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되면 꽃이 하나도 없고 박스만 쟁여져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나가시면서 여기만 장사가 된다. 다른 데는 장사가 안 되는데 여기만 장사가 다른 데는 뭐 음식점이고 요즘 뭐 다들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가지고 아, 우리 꽃님들한테 내가 몸이 허락이 돼서 일하는 동안은 우리 꽃님들한테 정말 이쁜 꽃 저렴하게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어제도 택배하면서 정말 집에 가서 밥 먹고 쓰러져 잤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을 항상 제가 늘 갖고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오늘도 아주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고 차 한잔 하시면서 또 이 방송 예쁘게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